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 판결, 사법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판사 겁박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이제 당이 나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434억 원을 민주당이 반환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2심에선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진실이 오히려 드러나는 과정으로 되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뚜벅뚜벅길을 간다. 정치검찰의 악의적 왜곡을 재판부가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정치 판결이라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취사선택해 판결함으로써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준 사법 살인이라는 겁니다. 안개가 걷히면 반드시 실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서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판사 겁박 시위를 중단하라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법관 출신 주제라는 속내를 드러내놓고 당직 사퇴 쇼를 벌인 민주당 의원은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며 또다시 내심을 드러내고 오는 25일에 위증교사 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정권교체 직전 밀어붙인 이른바 검소완박대로였다면 이 대표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며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